그래서 민준이가 뒤에 투 하기로 했죠. 오케이, 문장. 여덟 문장 중에서, 아, 여섯 문장이네요. 여섯 문장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뭐 어려웠던 문장이 있을까요? 네 개가 어려웠습니까? 오케이,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나요? 지금 괜찮아졌나요? 오케이. 과찬하니? Is it sunny? Is it sunny? 날씨를 묻고 있네요. Is it sunny? 그랬더니? No, it isn't sunny. No, it isn't. No, it isn't. 그다음? It's cloudy. It's cloudy. 지금까지 한 문장 중에 어려웠던 거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ing? 뭐라고요? 그렇지.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하니까 묻네. It is 하면 안 묻더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 it is raining. Yes, it is. Yes, it is. 그다음. Put on your raincoat. 뭐라고요? Put on your raincoat. 뭐 하는 표현? 부탁하는 표현이고, 시키는 표현이죠. 오케이. Put on your raincoat. 그럼 계속해서. Is it cold? Is it cold? 그랬더니 또 춥다네요. Yes, it is. Yes, it is cold. Yes, it is.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오케이, 다 잘했네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화창하다. 묻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sunn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화창한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sunny한 weather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무슨 시가 되고 이런 뜻이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있으니까 합쳐서 아니 합쳐서 하다라는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됐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가 아니고 화창하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무엇을 이지를 뭐로 바꿨더니 시로 바꿨더니 묻는 말 화창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됐죠. 근데 화창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최근에 No, it isn't sunny. 화창하지 않다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화창하지 않고 어떻대요? Cloudy의 뜻은? 구름 낀, 흐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 또 it는 뭐 해주린 말이고 해주린 말고 합쳐서 뭐가 됐다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뭐가 됐다 흐리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흐리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raining은 뭐로부터 왔냐면 rain으로부터 왔어요. rain의 뜻은 이름으로서는 합니다. 비란 뜻이고 하다시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비로다. 자, 얘가 지금 하다시 모든 하다시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뭘 붙일 수 있다?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런데요. ing를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뜻도 바뀌겠죠. 비오다였는데 무슨 뜻이 될수 있다? 비오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러면 it is raining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비오는 중이다겠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비오는 중이다야. 비오는 중인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뭐를 바꿨더니 했더니 묻는 말이 돼서 비오는 중이니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다시에 ing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Yes. 그렇죠. Yes, it, yes, it is. Is it? 했더니 it is. 대답하고 있죠. Yes,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put on. 뜻이 뭐예요? 무엇을 입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입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 할 때? 부탁할 때, 명령할 때,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다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r at this you는 너는 뭐 네가 그 다음에 너를 이란 뜻으로 누가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you are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란 뜻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건 좀 어려운 말로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you coat가 you raincoat가 아니라 your raincoat. 너 비옷이야. 너의 비옷이야. 비옷 해야 되니까 your raincoat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추우니까 그 다음에 모자 쓰라고 하고 있죠. Put on your hat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